학생이 높은 학생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창의적 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한 종합적으로 한 친구들을 원합니다. 단순히 봉사실적인 목적에서 사회복지 역할을 들어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평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이과에 관심 있고 정말 내가 1, 2학년 때부터 나는 정말 유아교육과 심리학과 그죠? 하는데 대구대학교에 정말 이과를 가고 싶은데 심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최저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노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과들 특히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교과로 뽑으면 당연히 성적 좋은 학생 뽑을 거예요. 그런데 왜 원투에서 뽑는 이름만큼